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토마타를 소개하게 된 이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토마타가 무엇일까요? 오토마타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말합니다. 과거의 오토마타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기계나 도구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에 접어들면서 오토마타의 디자인과 같은 예술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하나의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과학적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한 움직이는 예술, 오토마타.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오토마타는 도자기와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도자기와 사랑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손잡이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렸더니 손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자기를 이렇게 빚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도자기와 사랑은 어떠한 영화를 모티브에 했는데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학창시절에 그 영화를 극장에서 눈이 띵띵띵 붙도록 울면서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연인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그리워하는 몰리가 있어요. 샘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연인 몰리 곁을 계속 맴돌다가 다른 영혼의 도움으로 재회를 하게 돼요. 자, 연인과 함께 도자기를 빚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든 오토마타, 도자기와 사랑은 그 영화가 모티브가 되었어요. 자, 스토리를 들으니까 오토마타가 좀 더 특별해지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함께 이 오토마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키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 목공풀도 필요하고요. 자, 이쑤시개 같은 이렇게 길쭉한 막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일 축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용했던 초 있잖아요. 초도 잠깐 필요하니까 초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여기 종이는 우리가 이따 목공풀을 이렇게 쭉 짜서 여기에다 놓고 찍어서 바를 용도로 필요하니까 종이는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키트 보면은 우리가 부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 먼저 비슷한 부품들을 이렇게 찾아서 모아볼게요. 자, 부품 번호 1번하고 2번을 찾아볼게요. 자,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생긴 부품입니다. 자, 이 부품 두 개를 이렇게 겹쳐볼게요. 이렇게 겹쳐서 자, 홈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부품을 좀 찾아볼게요. A12번. A12번. 그리고 A3번. 자, 먼저 이렇게 찾았어요. 선생님이 이걸 먼저 찾는 이유는 자, 얘네들이 오토마타를 작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 있죠. 초를 가지고 마찰력을 좀 줄여주도록 이렇게 초를 발라볼 거예요. 자, 여기 테두리들을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발라주세요. 자, 그러면 캠도 한번 해볼게요. 캠 여기 홈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렇게 동그란 부분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목공풀을 좀 사용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목공풀을 먼저 이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종이 있죠? 종이에다가 목공풀을 먼저 짜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부품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이게 필요하고요. 기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제일 끝에 이 홈에 딱 걸릴 때까지 얘를 좀 밀어 넣어 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넣어서 자, 기어 들어가는 방향은 자, 여기 동그란 방향이 아니고 동그란 방향 반대쪽이에요. 자, 동그란 쪽은 우리가 왼손으로 잡았다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품은 이 부품인데, 자, 이게 이렇게 기어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헐겁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목공풀을 바를 거예요. 자, 목공풀을 살짝 찍어서 여기 홈 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거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조금만 발라주세요. 자, 조금만 바르면 이게 더 잘 붙거든요. 자, 넣어서 홈을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목공풀이 발랐으니까 굳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살짝 발라서 좀 굳는 시간을 두고, 다음 우리가 여기 캠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캠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화살표, 자, 양쪽 화살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목공풀을 찍어서 얘도, 자, 홈 부분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어서 얘도, 자, 여기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다음 여기 캠 하나 있는 것도 풀을 발라서 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홈으로 직각이 되도록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고정을 좀 시켜 볼게요. 자, 목공풀 마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친구들 좀 여유를 가지고 목공풀이 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찾아야 될 부품은 B1하고 B2 그리고 A4번. 자, 튀어나온 부분이 위쪽에가 있고, 자, 이건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부품을 한번 배열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오른손으로 들고 이 얘를 다 여기 왼쪽에다 하나 꽂을 거고, 자, 글씨가 있는 이 판은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홈을 이렇게 끼워서 완성을 시킬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빼서, 자, 다시 왼쪽으로 하나 넣고 홈에 끼울게요. 자, 그러려면 여기 또 목공풀이 필요하겠네요. 자, 목공풀을 한 번 더 발라 볼게요. 살짝 찍어서 여기도. 여기도 홈에 맞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렇게 글씨가 있는 화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살짝 찍어서, 여기 보면 홈이 있죠? 여기도 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고정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고정이 되도록 잠깐 한쪽에 놓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부품이 있어요. 선생님 또 불러드릴게요. 자, B3번이 필요하고 A13번, 그리고 자, A7번, 8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초발랐던 이 기어. 이 기어 부분하고요. 지금 좀 부품을 좀 찾아야 될 게 많네요. 자, A9번도 필요하네요. 자, A9번은 이렇게 동그랗게 똑같은 게 다섯 개. 이 부품 두 개를 이렇게 둘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겹쳐주세요. 자, 이렇게 겹쳐준 이 부품에다가 여기 기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끼워진 부품 위에다가, 자, 우리가 A9번 있잖아요. A9번 다섯 개를 끼울 거예요. 2, 3, 4, 5, 5. 자, 얘를 어디로 갈 거냐면, 얘가 이 판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찾았던 이 부품이 이 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끼워질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거든요. 회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공풀을 바르다 보면 혹시나 이 회전하는 이 부분하고 이 판하고 붙어버리면 얘가 작동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목공풀 바르는 게 좀 중요해요. 자, 목공풀을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홈에 맞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얘가 잘 혹시나 판에 붙어있진 않나 하고.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마를 동안 좀 기다려 줄게요. A10번하고 A11번을 찾아볼게요. 자, A10번,
그리고 A11번. 자, 부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부품을 끼워야 되냐면 여기 구멍에 이렇게 끼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목공콜을 좀 발라볼게요. 자, 목공콜은 홈 부분만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홈 부분만 이렇게 발라서 자,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자, 끼워서 고정을 시킬 거고 다음 또 하나 발라볼게요. 자, 여기도 고정을 시켜봅니다. 자,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부품은 B4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조립해놨던 이 박스, 자, 키네틱 박스 부분을 가져올 거고요. 이것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결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홈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홈들도 잘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닥을 잘 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부품에다가 이렇게 이걸 끼워 볼 건데요. 화살표 보이는 곳이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여기도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가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끼워 줄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건데 자, 여기 보면은 기어가 있고 우리 여기 축에도 기어가 이렇게 있죠. 자, 기어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야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릴 때 자, 아래에 있는 기어하고 우리가 방금 올린 기어가 잘 맞물리도록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안 맞물리지가 않으면 얘가 딱 맞아서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서로 기어를 맞춰주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화살표 두 개가 보이죠? 이 화살표 두 개는 반드시 나하고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나하고 마주보도록 자, 화살표는 반드시 나하고 마주보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틀을 가지고 옵니다. 이 틀이 이렇게 앞에도 하나 끼워져야 되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끼워져야 돼요. 자, 이 틀이 보면은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좀 달라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그을음도 좀 있고 이런 레이저 커팅 자국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끼워 볼 텐데 자, 끼울 때 보세요. 이 키네틱 박스를 살짝 잘 들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홈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세요. 우선 아래쪽에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자, 힘을 최대한 손에 있는 힘을 좀 배열을 한다 생각을 하고 얘를 딱 들으세요. 자,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요. 자, 다 맞았어요. 맞아 이렇게 다 맞았다면 얘를 들고 살짝 여기 바닥에 있는 이 틀의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홈을 끼우면 돼요. 자, 끼운 상태에서 자, 이 나머지에 있는 이 틀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목공포를 가지고 살짝 이 틀을 좀 발라볼게요.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은 바르지 마시고 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러면 이 틀을 한번 맞춰서 이렇게 홈에 다 고정을 시켰고요. 자, 우리가 여기 틀 아랫부분은 아직 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아랫부분도 이제 고정을 시켜볼게요.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자, 아랫부분도 살짝 목공부를 발라볼게요. 자,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부분만 목공부를 발라주세요. 자, 얘도 뚜껑을 닫아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부품을 하나 찾아볼게요. 이렇게 원판처럼 생긴 부품하고 자, 똑같은 부품 두 개. 자, 얘네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앞부분에 있는 홈에 하나 들어갈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뒤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뒤로 들어갈 거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통과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또 고정을 좀 시켜야 되겠죠. 자,
잘라서 하나는 화살표 두 개가 있는 앞쪽,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다음에 이렇게 원판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도 화살표 두 개가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아시겠죠? 아래 화살표 두 개, 위에 화살표 두 개.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목공포를 이렇게 발라주고, 자, 홈 부분만 선생님이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 맞아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얘 둘을 이렇게, 자, 고정을 시켜야 돼요. 자, 얘가 고정이 되도록 잠깐 하나 놔두고요. 자, 우리가 한번 다음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부품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 홈들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딱 맞도록, 홈이 이렇게 잘 맞도록 이렇게 붙이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한번 풀을 발라볼게요. 자, 얘를 겹칠게요. 직사각형이 딱 맞도록, 구멍이 딱 맞도록 겹쳐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우리가 지금 도자기 부분이거든요. 자, 보면은 한번 같은 방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커팅된 부분이 모양이 좀 달라요, 친구들. 자세히 보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역자 모양이라고 할게요. 기역자 모양 커팅된 부분 이거 잘 보고, 자, 이렇게 다 놨으면, 자,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된 이 커팅된 부분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면은 이거 꽃을 때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처럼 아래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꼽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 목공포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목공포는 이렇게 또 홈 있는 쪽만 발라서, 자, 기역자죠. 들어갑니다. 자,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꽂았어요. 다음 여기도 다시. 꽂았고. 자, 얘가 좀 굳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자, 그 전에 이 원판으로 된 게 이렇게 또 홈을 찾아서 이렇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목공포를 발라야 되겠죠? 네,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홈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끼워 볼게요. 자, 좀 눌러 봅니다. 자, 도자기가 완성이 됐어요. 다음은 우리가 손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빗잖아요. 그죠? 자,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할 텐데, 자, 왼손, 오른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새끼손가락이 제일 작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왼손, 오른손을 잘 맞춰서, 자, 나머지 이 부품들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꽂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꽂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풀을 좀 발라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자, 하나하나 꽂아. 자, 이렇게 8개를 다 완성을 했는데,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손 모양이 어때요? 도자기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었잖아요. 자, 얘도 이렇게 구부려 드려줘야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굳어야 돼요.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래쪽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검지를 딱 잡고 선을 검지로 잡고 이렇게 굳을 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목공포를 발랐던 것들이 이렇게 좀 대충 잘 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체에다가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남은 부품들이 있죠. 남은 부품들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자, 이 십자 모양처럼 생긴 부품은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에 이렇게 꽂아질 거고요. 자,
자, 이것도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 화살표 이렇게 꽂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또 목공포를 발라서 고정을 좀 시켜 볼게요. 네, 적당히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여기 고들 동안에 손잡이를 한번 먼저 완성을 해볼까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다 쓰고 남은 나머지가 손잡이 부분에 들어갈 건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손잡이 이렇게 돌리는 방향이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것. 화살표를. 자, 여기 보면은 홈을 잘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이 됐죠. 얘도 좀 굳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굳은 것 같으니까 이제 손을 좀 끼워 볼게요. 손도. 자,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봅니다. 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고정시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손이 다 굳은 것 같고요. 이제 이 도자기만 한번 올려 볼게요. 도자기 이렇게 홈에 맞게.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돌려 볼게요, 선생님이. 와! 잘 돌아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것도 다 잘 돌아가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센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제 음성 센서라고 해서 소리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센서 박스거든요. 자, 이 박스하고 우리가 만든 오토마타하고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마타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건 소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오! 박수를 쳤더니 막 움직여요. 도자기를 이렇게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를 쳐서 멈춰볼게요. 멈췄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센서 박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 되고,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은 옆에 우리 이제 반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조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손 방향을, 자, 이런 방향으로 다 했다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홈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손잡이 홈 있죠? 그리고 반대쪽 이런 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친구 손잡이에 있는 홈하고 내 거 반대쪽에 있는 거 홈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 한쪽을 잡고 돌려볼게요. 한번. 와!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세 개가 다 움직이죠? 지금까지 오토마타 도자기와 사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재미난 상상력으로 멋진 오토마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더 재미난 작품으로 친구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